1분으로 알려줄게. 고속도로 상식 1분 EX.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적재한 차량을 본 적 있을 거야. 고속도로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이며 고속도로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. 이러한 차량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을까? 우선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과적 차량, 총중량 40톤 초과,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, 재원 초과 차량, 높이 4.2m, 길이 19m, 폭 3m를 초과하는 차량, 적재 불량 차량,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조치 미흡 차량, 과적 및 재원 초과 차량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, 적재 불량 차량은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니 조심해야겠지? 그럼 과적 차량을 어떻게 단속하는데? 고정식 측정기, 랜딩 기어 차량 단속기기, 이동식 측정기 등 다양한 과적 단속 설비가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단속 중이야.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차축을 조작하고 타이어 공기압 조절, 측정 위치 이탈, 측정 속도 위반 등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를 하면 무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. 오늘의 1분 EX 끝!